이번에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단순하죠? 마진율, 고정비 합계. 이걸 나누면 손익분기점이 도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라는 것은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0.15, 50%는 0.5로, 80%는 0.8로 이렇게 치환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2천만 원 나누기 0.2. 1천만 원 나누기 0.5. 300만 원 나누기 0.8. 이렇게 하면 손익분기점이 나오죠. 꼭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마진율을 20%, 50%, 80%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뭘까요? 늪. 방리담회의 늪. 이게 엄청나게 고성장 사회에선 가능하죠. 방리담회. 막 많이 팔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아 방리담회를 하면 되죠. 와 방리담회를 해가지고 많이 팔아서 이렇게 남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방리담회가 얼마나 위험하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 남으면 매출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죠? 막 가치 소비를 하고 뭐 대량 생산된 거 그런 거 말고 남이 다 하는 거 말고 내거 나한테 맞춰진 거 이런 소비를 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마진율이 낮으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 50% 남는 사업. 일반적인 사업. 아,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50%가 마진이 된다는 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선 어떻게 보면 완판이나, 특별한 그런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마진 50% 남길 수도 있죠. 80%.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무나 사지 않은 그런 것도 될수 있게 뭐 주얼리라든지 고급 뭐 호텔에서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뭐 일단 마진율 80% 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 정말 힘드네요. 제가 갑자기 한숨이 나올 정도로. 아니, 1억 원까지는 벌어도 번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참갈 길이 너무 막막하고, 이번 달잘 지내고, 다음 달이 저는 돌아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자, 요즘 같은 시기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 같은 시기가 어떻습니까? 그 정말 오래된 몇십 년된 그런 그 낙지집이 폐업한다는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오래오래 장사를 했고 전통과 맛과 유명세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 폐업을 한다고 나와요. 매출도 떨어지지만 손익분기점도 높은 거죠. 버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버티다 버티다 그만둔다라고 여러분들 만약 뉴스로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1억 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손익분기점이 이 금액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날짜로 내가 영업할 수 있는 날짜로 한번 30일 내내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시간당 5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시간당 14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시간당 6만 원. 가능할까?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손익분기점 플러스 목표 수익을 일단 1천만 원으로 모두 했어요. 내가 이 사업의 구조에서 1천만 원을 벌고 싶을 때
매출액은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업하는 시간이 있죠. 10시간 하는 데도 있고, 24시간 하는 곳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여러 가지 채널에서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그것 모두 감안하면, 채널별, 플랫폼별 다 따져서 시간당 혹은 일별로 내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출에 대해서 현실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딱 정해지게 됐죠.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시간당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요. 시간대별로 정말 디테일하게 전략을 짤 겁니다. 오픈 전부터. 그러니까 뭐 10시면 그전 시간, 이후 시간은 어떻게 활용할 거야? 오픈 전에 뭐 시간대별로 인력하고요. 운영 전략을 동시에 다 짜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절대로 오시는 손님만, 방문하시는 손님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재방문하게 하고 또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금액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당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걸 알면 온 오프라인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광고를 해야 이 상품이 그렇게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만 두 번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비 행동이라든지 뭐 선택할 때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내가 그럴 것 같아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하면 그걸로 뭐 설문조사지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이제 그럴 땐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통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는 상권 분석 시스템 정도는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권 분석 시스템은 해마다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는데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걸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이 안에서 점점 사이트가 또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올라오는 그런 SNS 분석도 해줘요. 점포 이력도 분석해줘요. SNS 분석.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빅데이터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는 막연한 감이 있지만 자꾸 노력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SNS 한번 해볼까? SNS 분석으로요. 언급량 이렇게 해서 블로그, 트위터 전체에서 얼마나 하루에 뭐 시간 정도 나오고요. 1개월로 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느냐. 만약에 사람들에게 언급되지 않는다라면 외면당하기 쉬운 거겠죠. 이런 식으로 SNS 분석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상권 분석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에 매출 분석을 다 해줍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함정이 있고,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상위 20%만 또 집계해주는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는 모두 유료로 바뀔 거예요. 지금 그게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내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같은 곳, 사실 은행은 사양 사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유료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지금 다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셔서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의 그 해당 업종의 매출이 평균이 얼마고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요일이 가장 많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소상공인 그 상권 정보 시스템 요거 꼭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요거 꼭 공부하시고요. 늘상입니다. 그냥 내가 창업을 할 때 혹은 내 주변 모든 것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소상공인 정보광장 서울시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관. 사업계획서 체험이라는 게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뭐 시설은 얼마 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다 나와요.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손익분기점 체험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마진율은 내가 체크해서 고정비용으로 나누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그러면 이 목표 금액을 고정비용에다 얹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진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진율을 나눌 때 고정비 플러스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 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손익분기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각종 창업 자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정말 활용하세요, 여러분. 뭐 책뿐만 아니라 정말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가려내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